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D-Day 49일이더라고요. 거의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리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9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 좀 마음을 졸이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생긴 학생들도 많을 건데, 이제 우리는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리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좀 캐스트를 촬영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모평 후에 여러분들의 멘탈이 탈탈 털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식의 학습이 중요한지 지금 뭐 문제만 많이 드립다 풀고 있는 친구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지리의 가장 기본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로 얘들아,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뭐 작년부터 기조가 그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개념에 충실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무언가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왔던 개념에 충실하시고요. 내가 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개념. 그리고 지리의 기본은 지도라고 했잖아. 지도를 정말 튼튼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보세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봤어. 근데 나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건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쉬웠는데 만점이 1등급이 아니라고 세계지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제 절대로 까다로운 거 없었고. 그런데 왜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냐? 그거는 얘들아, 너희가 맨날 어려운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어려운 통계치 푸는 거, 그런 이제 킬러 문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중요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적어도 고3 친구들, 그리고 N수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되게 중요합니다. 교과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 지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신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신스러운 게 뭐야? 내신스러운 거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출제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더 지엽적이고 디테일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막 무슨 사설 모의고사에 어려운 거를 사가지고 푸는 거,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보라고. 나 아직 개념이 부족해. 그럼 개념 해야지. 근데 나는 개념이 이미 완벽해.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맞고. 지금 너희의 관점을 너희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본인이 알 겁니다. 선생님, 저희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얘들아, 점수로 평가한다면, 뭐 예를 들면은 45점 이상에서 5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데 주력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뭔가가 개념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에 충실해야 되고, 적어도 지도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잘안 외워지는 지역들이 있어. 얘들아, 나도 그래. 똑같은 것들은 항상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저번에도 얘가 좀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다시 보잖아. 난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10번, 20번 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라는 거. 자, 우선 제가 파이널 학습을 할때세 가지 조건. 원래는 세 가지 조건을 사실은 만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어요. 왜? 아,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얘들아, 지문 좀 제대로 읽자고. 얘들아, 요즘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제가 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문제들이 예전에는 그냥 딱 지도를 주고 그 지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았잖아.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 하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문제들이 요즘에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근데 너희의 특징이 뭔지 알아? 항상 지도만 보고, 우리가 지리 같은 경우는 무슨 지문을 읽어 이런 거에 별로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그냥 그래프라든지 이것만 딱 보고 지문은 읽지 않고 그냥 풀어버려. 그러니까 틀려버리지. 그래서 좀 꼼꼼히 지문 좀 제대로 읽고 풀자라는 거. 두 번째, 지도 공부 좀 제발해. 지리의 기본은 정말로 지도입니다. 그치? 저도 어떠한 지역이 나올지는 몰라요.
제가 그러면은 뭐 여기 있겠어요? 수능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겠죠?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백지도 정말 꼼꼼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랬어. 그 이유가 뭐냐? 되게 꼼꼼하게 출제를 한다니까. 그리고 사실 지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말장난을 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약간 말장난해요. 그 말장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리에서 간대토양인지 성대토양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장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를 해버린다고. 이게 내가 얘기한 세 가지인데 얘들아 마지막 네 번째. 제발 공부 좀 해. 이거. 사탐 공부 좀 하세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당연히 사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탐 중에서도 얘들 한국 지리, 세계 지리는 진짜 너희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는 지금 바짝, 당연히 국영수 맨날 충실해야죠. 바짝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동안에 사탐 소홀히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9월 모평 본 이후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번 9평이었어요. 세계 지리의 지역 지리 문제. 보통의 지역 지리 문제들은 항상 지도를 주고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거라면은 얘들아, 이렇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꼼꼼하게 읽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한국 지리 문제야. 한국 지리의 지역 지리 문제인데 마찬가지잖아. 지금 거의 유사하죠. 어떠한 지역인지 너희가 찾아가지고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게 한국 지리 기후 파티였는데, 어떤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 이 친구가 우리나라 이 여름 기후 현상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 그런데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 강수량 이걸 보고 그냥 찾은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이 지문에 답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때 거의 지리는 타임어택이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쵸? 지리는 거의 제 시간에 애들이 딱 풀고 아니면은 또한번 정도 너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남는단 말이지. 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그냥, 요거, 빨리. 굳이 빨리 풀 필요가 뭐 있어? 꼼꼼하게 풀어야지. 제발 꼼꼼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지문 읽으면서 가. 알겠지? 하나라도 여기 쬐그만 글씨 하나라도 써 있는 것들 디테일하게 놓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먼저 제가 한국 지리 학습 조언을 좀 담아왔습니다. 한국 지리는요, 저는 그래요. 올해 6평하고 9평을 보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다. 정말 저는 역대급으로 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6평보단 9평이 쉬운데 이번 9평은 제가 따로 캐스트는 찍지 않았어요. 9평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 2학년 문제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나 쉬웠단 말이지. 9평이 그래서 만점이 1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지리는요. 여러분들 기본 그냥 개념에 충실해지시면 돼요. 한국 지리는요. 점점점점 사실은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한국 지리 선택 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부담감이 되게 크지.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갑자기 한국지를 하려니 이 넓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들을 다 알아야 되고 웬놈의 통계치는 이렇게 많은 것이며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무래도 알죠. 이 지리를 출제하고 지리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과 많은 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지리가 줄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지리의 기본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알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지리를요, 그렇게 많이 어렵게 까다롭게 절대 출제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에만 충실하셔도 여러분들 점수 충분히 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너무 지엽적으로 이번에 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중요한 위치들이 있을 거야. 그 중요한 위치들, 뭐 당연히 도청이라든지 인구수 이거와 관련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시간 없으니까는 아직까지 안돼 있는 친구들 그 부분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한국 지리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포인트는 얘예요. 인구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입니다. 9평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평가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지리입니다. 저는 한국지리보다 세계지리가 좀더 디테일하고 어렵게 출제가 될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지리는
좀더 지도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한국 지리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세계 지리 기조가 좀 달라지더라고. 니네 작년에 안도라라는 나라가 출제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뭐 안도라 옆에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이 있고 그런 작은 나라 뭐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는 지도상으로 한 번은 보고 가라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지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문 정말 꼼꼼히 읽고 그리고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이거는 모든 시험의 기본 아니니? 이런 것들을 왜안 보고 풀어? 꼼꼼하게 보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역 지리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지리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파트가 중요하죠. 그거를 기반으로 지도를 가지고 지역 지리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리에 대한 것들을 백지도를 학습하면서 열심히 가셔야 돼요. 오히려 세계 지리가 저는 한국 지리보다 좀더 지도 부분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인도의 옆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경선과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세계 지리 뭐 한국 지리도 지도가 중요하지만 세계 지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백지도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항상 수능 전날에도 지도 한번 보고 가라. 그럼 여러분들의 점수가 5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사탐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탐을 좀 소홀하게 다룬 친구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탐에 좀 투자를 할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리.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지리야. 지리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조금만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수능에 진짜 후회 없는 좋은 점수를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예. 캐스트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빨리 책상에 앉아서 지도 공부하러 가셔야죠. 자, 지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캐스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